버튼 하나로 TV와 셋톱박스 전원을 동시에 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TV와 셋톱박스 전원을 모두 켜세요. 리모컨의 TV 전원 버튼과 OK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세요. 배터리 표시 등에 초록색 불이 켜집니다. TV가 꺼질 때까지 채널 올림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주세요. TV가 꺼진 후에는 채널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원이 꺼졌다면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배터리 표시 등에 초록색 불이 두 번 깜빡이면 설정이 완료된 거예요. 전원 버튼을 눌러 TV와 셋톱박스가 동시에 켜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을 따라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센터 101로 연락해 주세요.